팁을 드리자면 여기 캐 테드라스를 다 끝나고 어둠의 해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그14 블럼프가의 낚싯대 어둠의 해안 농어 6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낚시는 귀찮으니까 여기서 사가면 그냥 캐 하나 완료예요. 개꿀. 가격도 쌉니다. 자, 농어. 6개. 예, 네, 1실. 다 해서 3실도 안 들어요. 예. 네, 3실이야 뭐, 템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3실도 없을 수가 없어요. 테드 라슬 캐를 다 하고 졸업할 시점에 3실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15번 죽어서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갖고, 이제 가서 완료하면 돼요. 완료 영상까지 찍어볼게요. 반포님 잠이 와요? 에? 타고 날라가면 돼요. 원래 얘도 캐 줬는데 이건 제가 저기까진 해놨고.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델라베이스 이시누알라 안녕. 자, 이제 어둠의 회원으로. 그러니까 기억나. 거기 만두 맛있었잖아. 올때 사오세요. 거기 만두 맛있었어. 야. 아, 이제 도착했네요. 되니까 먼저 캐부터 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14렙캐. 아, 우편으로 받아갖고 와야죠. 우편, 우편. 아, 6마리 됐죠?
도와드릴 일이라도 조심해서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바로 완료.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꼬구나 먹죠? 이건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네요.